나옵니다. 이쪽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호흡 밴드 분들이 지금 직접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라이브도 들려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오랜만에 나온 대형 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 유명해지기 전에 지금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럼 이분이 개인적으로 제 방송 어저께도 제 방송 보시다가 주무셨다고 맞죠? 네 맞죠? 드럼 치시다가 여러분 채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이름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인우 씨가 드럼 치시는 분이고요. 동건 씨가 베이스 치시는 분 그죠? 양꼬치로 이 정한 이유가 있어요? 형이 양꼬치를 되게 좋아. 아 원래 중국에서 좀 사셨다고 그랬죠? 네. 20년 살. 아 그 제 여자친구도 한 중국에서 1년 살더니 양꼬치 맨날 노래 부르거든요. 저희도 하나 먹어주고. 혁씨 안녕하세요. 피어싱 안 아픈가요? 조금 아파요. 아 좀 아픈가요? 네. 이게 코 풀 때 걸리지 않나요? 코 풀 때 좀 걸려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혁씨가 스타일리스트까지 같이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스타일리스트 되셨다고 그랬죠? 네 근데 우리는 스타일리스트 따로 있고 네 제가 옛날에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 장기하 형네 네 팀을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아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밑에 이 청바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까꾸로 입었어요. 패션 리더 그 다음에 신발 핑크색 네, 핑크색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따가 또 라이브 또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현재 씨.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혁우에서 기타 치는 임현재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가 또 기타 한번 또. 네. 막 기타 치시다가 평소에 머리도 흔드시고 그런답니다. 네. 기다릴게요. 이따 또 올게요. 예. 또 막 저희 막 말 시킬 거예요. 네. 진짜. 네. 지금은 이제 잠시 그냥 서로 친해지는 좀 이따 말 막 계속 시킬 거예요. 저희 잠깐 저쪽에 문 보고 올게요. 이런 제가 파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대낮부터 남녀들이 모여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음악을 즐기는 건 처음 봤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술 드시러 오셨나요? 네. 아 네. 혁우 밴드 팬이시죠? 아 그래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Hello. Hey,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Very good. Ah, okay. Do you know Hyogo fan? I do, yes. Oh, yeah. Like not, you know, not super well, but I know. Okay. Oh, good. Very good.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대박입니다. 장기하 얼굴들 양평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이따 DJing 하시죠? 30분이니까 그냥 뭐 한 맛보기 네. 정도로. 근데 원래 디제잉을 하세요? 저는 이제 LP로 트는 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뭐 평소 이렇게 간담조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저는 LP로만 아 LP로 틀어, 그냥 틀어놓고 옛날에 식으로 네 틀어놓고 보고 계시는 네. 아 그렇군요. 장기하 얼굴들은 지금 이제 또 다음 또 4집을 이제 네. 준비를 해야죠. 언제쯤 나옵니까? 글쎄요, 그거 네. 아직 준비 중이라서 아, 그런가요? 약속을 하면 또 늦었다고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한 내년쯤에는 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잠깐 해도 되나요? 아니 안 돼. 안 되나요? 아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프리카 방송. 야 제가 딱 돌아봤는데 네. 빛이 나가지고 아 진짜 빛이 나가지고 안 볼 수 없어. 네 저쪽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네 평소에 이렇게 푸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더 풀려다 말아요. 아, 예, 진짜. 아니, 근데 프로도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혁우 밴드랑은 뭐 어떤 뭐 다른 관계가 있으셔서 온 건가요? 아니면 친구 같이 내요. 아, 그래서 친구 따라서. 네, 친구 따라 왔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와, 고맙습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반하겠다고. 네, 매력 쩐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 모습이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간지.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나가다가 커튼이 보여서 뜯어왔어요. 네, 뜯어왔어요. 와, 네. 혁우 밴드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오혁? 오혁 씨? 네. 오혁 씨 목소리가 그 제가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거칠 것 같은데 미성이잖아요. 어떻게 그러죠?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거만한 느낌? 거만한 느낌?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직접 얘기해 보니까 거만한 건 아니고 되게 소극적이셔서 말을 잘 안 하 보니까 거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뭔가
되게 도발적으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좋은 맞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바나가. 네. 바나가 MVP.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스케줄을 알려드리면 6시부터 직접 혁오 밴드가 라이브 공연 20분 동안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조용한 데로 자리 옮겨서 혁오 밴드 분들과 직접적으로 우리 인터뷰하고 같이 합동 방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혁오. 나 기가. 네. 우리 좌측에 계신 협시부터 네. 자기소개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혁오에서 보컬이랑 기타를 맡고 있는 오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혁오에서 기타 치는 임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혁오에서 드럼 치고 있는 이인우입니다. 아. 아까 드럼 미소 천사. 네. 미소가 아름다우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임동건입니다. 아, 동건 씨. 네. 그 일단 이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도 여쭤봤었는데 네. 여기 구멍 뚫으실 때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밑에는 그냥 귀 뚫는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그 피어싱 샵 그분도 처음 뚫어보셨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인중이 여기 사람 약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급소. 명, 그 급소. 네. 급소라고 하던데 네. 그분도 이렇게 뚫고서 아프냐고 계속 물어보고 아, 그래. 이게 눈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게 네. 여기 이렇게 뚫고 하다 네. 눈물 나고 그랬어요. 아, 맞죠.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으신 이유가 있다면? 아, 이거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로마. 네, 그런 버킷리스트 같은 거여가지고 아, 좋네요. 계획적으로 네. 네. 오, 현재 씨는 뭐 네. 어디 뚫으신 게 없으시나요? 여기 뚫으셨어. 여기 뚫었습니다. 아, 이 귀. 아, 잠깐 귀 좀 잡아봐도 돼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아, 여기 좀 아픈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 그 괜찮나요? 아, 아, 아플 것 같은데 저기 뚫으신 거 있나요? 막혔습니다. 아, 여기 다 뚫었습니다. 아, 뚫었네. 네. 동건 씨도 없으시죠? 깨끗해요. 아, 깨끗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럽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건 아니죠.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오늘 아까 시청자분들이 채팅방에서 계속 윙윙 들려달라고 그리고 또 아까 관객분들도 윙윙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윙윙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윙윙을 하려고 안 했죠. 아, 여기서 진짜 윙윙 하실 거예요? 네, 한번 해보려고. 여기서 윙윙 하신답니다. 그리고 뭐 드럼도 없고 기타도 없는데 이거 통기타로 가능하십니까 혹시?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던 거 윙윙 좀 이따가 여기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려드리고 그 이번에 새로 앨범 내셨는데 네, 앨범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십시오. 22 맞죠? 네, 이번 앨범은 22라는 앨범이고요. 네. 네. 20 이어서 좀 해주세요. 말 잘하는 아, 말 잘하는 현대 씨. 22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렇게 열심히 네. 무작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22라는 게 혹시 나이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23살입니다. 아, 그죠. 근데 왜 그래서 혹시 작년에 만들으셔서 20인가? 그냥 첫 앨범이 20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뭔가 그 10대랑 20대랑 그 경계에서 뭔가 이렇게 느꼈던 감정 같은 걸 담았으면은 네. 이번 앨범은 작년에 저희가 22살 때 다 만나고 네. 좀 이렇게 이슈 같은 것들이 22살 때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느꼈던 이제 20살을 넘어서 느꼈던 초반의 또 감정을 담아봤어요. 아, 그 생각 같은 거. 네. 네. 아, 재밌네요. 네, 그죠. 채팅방 보면서 하면 혁이님 핑크 신발 어디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 컨버스. 다 컨버스. 아, 다 컨버스. 아, 협찬 받으신 건가요, 혹시? 협찬도 받고요. 네. 이거는 남자 사이즈가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일본 갔을 때 사왔어요. 아, 일본 가서 사오신 거래요, 직접. 네. 그 컨버스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뭐 질문해 주시면 영향을 받은 밴드가 있나요? 있죠. 네. 화이티스트 보이어 라이브라는 밴드 있는데 네. 그 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타투 여기 타투 했거든요. 네. 아, 여기 이쪽에도요? 네. 네. 타투도 하고 네. 아, 그렇군요. 아,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화이트 더 화이티스트 보이어 라이브 네. 화이티스트 보이어 라이브 네. 네. 그 얼랜도 오웨라는 네. 백인 형이 있어요. 네. 그 형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내한 하셔갖고 네. 저희가 같이 맞아요. 같이 오프닝 하셨다고. 네. 와, 그 좋아하던 가수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프닝하면 되게 느낌이 좋겠어요. 또 뭐라고 하죠? 네. 재밌죠. 황홀 경. 맞아요. 아까 윙윙 들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윙윙 한번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치시나요? 네, 나 칠 수 있어요. 나 칠 수 있어. 진짜. 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네. 안티생겨. 네. 아니. 네. 네. 코러스를 너희가 하는 걸로. 네. 코러스 하는 우리 이걸로. 아이, 네. 가는 나의 날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하루살이 둘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건들해줘.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Hey. 적다는 출근 길에 지하철 좀처럼 카드 찍고 타볼 일이 적지.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힘든 데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하루살이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갈바람도 상처는 내 마음으로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 나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살아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겪어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야, 된다. 와, 힘드셨죠? 맞아요. 오, 야, 쩌네요. 세 분 코러스도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 귀신성이라고 네. 하시던데. 아, 네, 아니에요. 야. 100만 불짜리 목소리라고 아까 막 별풍선도 막 100개씩 터지고 그랬어요. 별풍선이 뭔지 아시나요? 진짜 네. 돈을 막 진짜 딱 주신 건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 진짜 좋네요. 직접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네, 그 19살 때 만들었어요. 19살 때 만들었다고요? 네. 와. 우리 좀 뭐 좀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서 좀 이 드럼 치는 거라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저요? 이 친구는 네. 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요? 그 발성이 진짜 좋아요. 아, 발성이 좋아요? 원래 이승 성악도 했거든요. 드럼이신데요? 다 했어요. 네. 오만 걸. 네.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갑시다. 이게 마이크로 들릴까요? 아, 네, 들립니다. 저희가 이게 성악이 아니라서요. 네, 성악 말고. 네. 네,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네, 이렇게 거의... 좀 멀리 되면 돼요. 좀 멀리 되면. 데시벨 최대로 해서 해봐. 네. 자, 갑니다. 이게 뭘 할 거죠? 손예진이라는 단어를 제가 네. 되게 크게 할 건데 아마 시끄러우실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멀리 들게요. 저희가 좀 약간 멀리 대주면 손예진이라는 단어를 개인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개인기일지도 상상이 안 가네요. 자, 손예진 예진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없었네요. 네, 아니 재밌었어요. 지금
지금 다들 잠시 이런 하이 퀄리티 개그에 정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뒤늦게 터졌어, 뒤늦게. 네. 우리 근데 원래 혁오 팬분들도 여기 와 계신데 혁오 팬분들은 부끄러워하고 계시고. 아 이게 그 되게 새벽에 조용할 때 하면 재밌어요. 네. 아 술 드시다가. 네. 원래 한 번씩 딱 터트려 주시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앨범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앨범에 대해서 특히나 뭐 제일 심혈을 기울인 곡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포인트를 좀 그 청취자분들이 좀 더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든지. 네. 우선은 그런 거 딱히 없고요. 네. 그냥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가 아직 신인이잖아요. 저희가 7개월밖에 안 돼서 좀 많이 들어주시고. 네. 많이 알려주시고 공연도 찾아와주시고 하면은 저희는 더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 공연 언젠가요? 네. 네. 아 예. 네. 잘하시네요. 6월 20일 맞지? 6월 20일 맞지? 6월 20일 날 레인보우 페스티벌에서 해요. 어 어디 레인보우 페스티벌 어느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홍대인가요? 남이섬. 남이섬. 남이섬 레인보우 그래요?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 네.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오 밴드 노래, 아 밴드 혁오 음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자 기깔납니다, 여러분. 기깔납. 네, 기깔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형, 아 이상형을 한 번씩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잘 됐네요. 그 애인 있으신 분이 지금 아까 전에 누구였죠? 저랑 네. 이렇게 셋, 너, 또 이게 둘이요. 아 네. 둘. 이렇게 둘. 둘이요. 네. 하여튼 두 분은 빼고 이상형이나 한 번씩 맞춰주시면 우리 혁오 밴드 분들, 아 밴드 혁오 분들 죄송합니다. 네, 혁오 분들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형이 누군가요? 손예진이. 아 네. 손예진. 네.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여성스러운 사람이. 아 여성스러운 사람. 연예인으로 혹시 뭐 따지면 뭐 없을까요? 손예진. 순지씨요? 순지씨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또 우리 저희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갈건데 유튜버 팬분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동원님? 네. 네 형같은 분위기니까. 네. 재밌죠. 아 앨범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누굴요? 여러분. 네. 앨범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네 손예진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손예진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혁 씨.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네 진짜 열심히 만들고 그랬으니까 꼭 한번 그냥 까먹지 않고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거 아프리카 TV 또 네. 불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이게 늦은 시간에 오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 TV가 약간 야행성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재방송은 특히나 늘 9시에 시작하니까 한 10시, 11시쯤에 술 드시다가 네. 한번 들러주시면 네, 네. 송도인데 아. 거기서 와서 노래도 한번 송도. 불러주셔도 되고 송도요? 송도 사세요? 저 외할머니 송도 사. 아 정말요? 네. 송도 신도시. 네. 네. 한번 외할머니 댁에 오셨다가 한번 들려서. 외할머니랑 같이 갈게요. 네. 아 외할머님이랑 같이. 외할머님이 기타 치시는 건 아니죠? 외할머니 네. 네 랩하세요. 아 네 랩하시는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꼭 나와주세요. 네. 자. 아 네. 끊임없이 옆에서 BGM을 틀어주고 계셨어요. 네, 지금 감사해요. 지금 위잉이었어요. 아 위잉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면 되죠? 그 뭐 그냥 뭐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아, 한마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네 분이 그럼 뭐 언제부터 아시게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동갑인 건데. 작년에 모였죠. 아 작년에. 작년 5월에 처음 만나서. 네. 합주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이제 밴드에서 세션 해주던 친구였고. 네. 이 친구는 여기 드럼 치는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소개로 만나고. 이 친구는. 저랑 중국에서부터 되게 친한 누나의 남자친구예요. 아~ 그렇고 그렇게 만나고. 와, 그 묘하게 다들 이렇게 잘 되셨네. 그래도 이제 서로 실력이 있으니까 딱 보고선 착착착착 해가지고 해보자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 밴드 효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좀 더 잘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좀 놀다 들어갈게요. 홍대 온 김에. 홍대에 물 좋은 뭐 그런 클럽 이런 데도 있나요? 클럽은 인도가. 무슨 소리야. 클럽. 네. 클럽이 어딘가요? 아, 그래요. 여자친구랑 같이 여기 온 김에 저희가 클럽을 제가 몇 번 못 가봐가지고 네. 홍대 클럽은 어떤지 좀 꼭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알아채지도 못할 거야. 내가 싫어져도 내게 말하지 마. 나는 그저 멀어진다 여기 거야. 이 방에서 내가 사라진 데도 그 아무도 없어진지 모를 거야. I never thought there's such a truth. I never thought there's such a truth. I never thought this would be true. 숨어 있는 날 봐도 쳐다보지 마.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지 않아. 혼자 뒤로 쳐져도 신경 쓰지 마. 나는 종이 생각을 아프냐. 언젠가 사랑이 찾아온대도 나 아마 알아채지도 못할 거야. 이 방에서 내가 사라진대도 그 아무도 없어진지 모를 거야. 감사합니다.